안녕하세요. 프리패스 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넷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의 시험 접수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이게 무슨 자격증인지랑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볼게요.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그 학자문행제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서 대학교 학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죠. 네, 일단 지금은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인정받고 하는 거는 오른쪽 위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신청 카드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일단 좀 검색을 해 볼게요. 네, 오늘도 항상 그렇듯이 네이버에서 시작을 해서 검색창에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을 치고, 네, 쭉쭉 내리다 보면 지식백과가 있고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 보고, 여기에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자격증 텔레마케팅 관리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원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단순한 전화응대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식 기술까지 동원하여 인바인더와 아웃바인더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전화 상담에 대한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그 대표적인 취업처도 확인이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보면 증권, 은행, 통신 판매 회사, TV 홈쇼핑 회사, 백화점 같이 전화 콜 업무가 필요로 되는 곳에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위로 좀 올려 보면 시험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검정형으로만 시험을 보다가 지금은 검정형하고 과정평가형 이렇게로 시험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험 응시 자격이 나오는데, 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네, 제한이 없이 다딸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대신에 보면은 필기랑 실기로 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내용은 필기에서는 판매 관리, 시장 조사, 텔레마케팅 관리, 고객 관리 하고, 실기는 복합형, 필답형으로 실무 시험을 보게 되네요. 네, 필기 합격은 100점 만점에서 과목별 4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그다음에 평균 점수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되고, 실기는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네요. 거의 뭐 자격시험 같은 것들은 다 기준 60점인가 봐요. 그리고 합격률은 필기는 대충 평균 한85% 정도인 것 같은데, 되게 높은 편이네요. 그 아래 실기는 암산에 약한데 대충 한 40에서 50% 되는 것 같아요. 네, 필기보다는 낮은 합격률이네요. 네, 일단 이렇게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마무리를 좀 해보고, 이제 시험 응시를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네,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큐넷 검색하고,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네, 가입 방법은 오른쪽 위에 회색 카드 보고 참고해서 가입해 두시면 되고요.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가운데 왼쪽에 원서 접수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기사 자격에 속하는 거라서 기사 회차 시험으로 접수하기를 누릅니다. 네, 들어가시면 여기서 응시 종목명에 여기다 텔레 치고 파란색 돋보기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종목을 선택하세요. 누르면 텔레마케팅 관리사 나오죠. 그리고 동의 누르고 다음. 여기서는 응시 자격 입력인데, 아까 봤듯이 응시 자격이 따로 없는 자격증이라서 그냥 진단 결과 보기 누르고 화면 뜨면 또 다음 누르고 여기서 학력 이런 거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런 거. 네, 화면 넘어가면 또 다음 누르고 확인한 다음에 한번더 다음 누르고 넘어오면 이제 어디서 시험 볼지 정하면 되는데 예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회 여기서 현재 접수 가능 인원 요거 아래에 파란 거 선택을 누르면 되는데 보면 마감이라고 떠 있는 거는 요거는 지원을 못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클릭하고 선택 가능한 거 클릭하고 접수하기 누르면 이제 결제 화면이 넘어오는데 여기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거 하고 결제하기 하면 결제하고 시험 접수가 완료됩니다. 네, 접수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